따뿌파 터트리야 마구마구. 우와! 안녕하세요, 혜지입니다. 자, 오늘은 의지의 히어로 시간입니다. 의지의 히어로 해적 발비 업데이트 되면서 좀 많은 헬멧들도 추가가 되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투구들 와중에 거의 완벽히 잊혀져 버린 그런 투구가 있습니다. 바로 두두두두두두 기본 투구인 나이트예요. 의지의 히어로 게임을 깔자마자 얻을 수 있는 투구이지만 동시에 다른 투구를 얻자마자 그냥 바로 버려지는 그런 불쌍한 헬멧이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 나이트로 해적말 최고 신기록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얼마만에 플레이해보는 기본 캐릭터입니까? 일단은 기본 투구의 무기 구성을 보시면은 검이랑 그리고 단검, 도끼, 폭탄인데 얘가 이 폭탄 무기가 꽤서가 좀 애매한 것 같긴 하거든요. 나머지 무기는 그냥 쓸만한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이 녀석을 한번 넘어가지고 기본 투구의 재발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끼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가 살짝 까다로운 것 같아요. 즉발성이 아니고 약간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샵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것까지 좀 약간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무기거든요. 기본 투구의 무기들이 대체로 사용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거 이래가지고 1000점이나 갈 수 있겠어? 아니 이거 2패 있으면 500점도 가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확실히 해적 맵은 해적 투구들이 조금 깨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사기 스킬 얻었습니다. 이걸로 이제 보스는 스킵할 수가 있어요. 내려가면서 싹! 와와와와와와! 깔끔하게 스킵. 어, 폭탄 드디어 나왔다. 따따따따따따따! 나이스, 스킵. 호우! 도와. 어! 아이고! 여기서 찍히냐? 하하! 아이, 벌써부터 이게 구할 쓰면 안 좋은데요. 오케이. 단숨에 420점까지 왔어요, 그래도. 이거 근거리 무기로 싸워줘야겠어요. 얘는 제가 앞으로 가면 튀어나올 거거든요? 썰어버려. 오케이. 검 8레벨. 우와! 검도 크기 큰 거 보소! 와, 저 이거 일반 무기 10레벨 찍는 건 또 처음일 것 같은데요? 아, 크기 보세요. 묵직합니다. 아주 크고 아름다워요. 와, 잠깐만, 이거 스킬에도 안 죽는다고? 몸빵 왜 이렇게 딱딱해졌어? 미쳐야겠다 이거. 와, 구레검 간지. 10레검이 이거 얼마나 커지는 거야? 오케이, 폭탄 6레 폭탄. 얘 폭탄도 한번 써봐야 되는데 보스 때 한번 써볼게요. 저거는 먼지 잘하시고요. 날라와 아이고! 그냥 막 달리면 안 돼! 아, 마지막 부활을 쓰겠습니다. 딱 부활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10레 검까지는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것도 부활 하나다. 오케이! 이럴 때는 또 펫이 꽤나 역할을. 자, 기본 캐릭터가 확실히 빡세긴 하다. 난이도가 어려워요. 오우! 잡아먹힐 뻔했다. 넘어가서 이따 250점까지는 괜찮게 왔어요. 도끼가 5레벨. 일단 도끼부터 좀 마스터가 됐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일단 고무적인 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죽었어요. 보통 여기서 막 한 번씩 죽었었는데 약간 이제 집중력이 트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단검으로 바짝 살려보죠. 내려와 이 자식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죽어 좀. 떨어져. 아, 더럽게 끈질기네. 혼마. 어, 와, 극적으로 살았다, 방금. 이대로만 가면 된다. 천천히 가자, 천천히. 해적 구간은 무난하게 넘어가주고요. 자, 이번엔 검으로 한번 잡아봐 봅시다. 근접에서는 검이 셀 거예요.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토네이도 공격!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400점에서 한번 죽는 거는 괜찮아요. 자, 420점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최고 기록이 800점인가 그렇거든요.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 기본 캐릭터로? 제가 해적 캐릭터로 800점을 넘었었는데 오늘 이 기본 캐릭터로 최고 기록 넘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4레 폭탄. 폭탄도 만렙 찍으면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타이 떨어져. 오케이, 500점 돌파. 좋았어, 사기 스킬 얻었다.
이걸로 보스 스킵합니다 이제. 아이고 저거 잡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540점 깔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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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스. 어우 넘어가고. 자 도끼 9레벨. 야 9렙 되니까 보라색 도끼로 바뀌네. 아우 오 무서워 무서워. 엄마 엄마 엄마. 오 위험했다. 지나가고요. 괜찮아 괜찮아. 지금 페이스 굉장히 깔끔해. 침착하게 하면 돼. 급할 거 없다. 좋아 메테오로 한번 싹 깔끔하게 잡아주고요. 아유 괜찮아 아직 부활기 남아있어. 여기가 문제인데요 또. 자 스킵합니다. 차차차차차 오 깔끔. 이 큰 놈한테 한번 붙여볼까요 폭탄? 턱. 와 뻥뻥. 와 대폭탄 파티인데? 따다다다당 이렇게 터지네. 오 방금 봤어요? 강속구 폭탄? 이게 버그인지 왜 저렇게 폭탄이 날아가는지 모르겠네요. 이 폭탄에 덩치 오컷 한번 붙여봅시다. 우와 따다다다당 이렇게 터진다. 이건 안 먹어라 이 자식아. 빠바바바빵. 이게 폭탄이 약간 붙이는 캐논 같은 느낌이네. 오케이 이제 700점 보스요. 폭탄 파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술은 폭발이다. 따따따 따부터 터트리야 마구마구. 우와 와 지금 폭탄 소리가 안 들리는 거 보이세요? 하도 많이 터져가지고 탕탕탕 빠바바바바바바바. 멋져. 자 이제 도끼도 만렙 찍었고요. 아이고 이걸 왜 먹지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의제이어로 기본 캐릭터로 한번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전부 다 무기들이 잘 안 쓰는 무기들만 쓰다 보니까 플레이하는 거 자체가 좀 굉장히 어색한 기분이 좀 듭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의제 히어로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